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벳푸 효탄 온천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벳푸에 있는 효탄 온천이라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기록들 지금부터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효탄 온천이라는 곳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관광 미슐랭 가이드에서 온천으로서 별 3개를 획득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사실 유명하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온천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보니 한글로도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영업시간 등은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효탄 온천은 창업한 지 10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물론 오래되었다는 것이 꼭 좋다는 것을 대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감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름에서 보면은 효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효탄이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표주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잘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표주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대중탕을 사용하는 건 조금 꺼리는 편이라서 이번에 저는 가족탕을 이용을 했습니다. 75분 코스고요. 2,800엔이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한 후에 가족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을 향해서 직진을 하시면 가족탕들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약한 방의 이름이 굉장히 귀엽거든요. 바로 카와세미라는 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물총새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귀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 효탄 온천의 가족탕은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온천을 끓이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오른쪽에선 차가운 물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온도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탕 내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족탕 내부에는 증기탕도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우나 같은 느낌도 들고 꽤나 괜찮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기탕을 이용한 후에 온천욕을 즐겼는데요. 이날 운전을 너무 오래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는데 온천욕을 즐기다 보니까 꽤나 심신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고 나서 다시 저는 후쿠오카 하카타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날 계획 없이 갑자기 출발한 거다 보니까 짧은 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천욕이 끝난 후에 바로 후쿠오카 하카타로 향하게 되었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런 편의시설들 활용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을 예약을 하고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가족당이 한 군데 남아있어서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가능하시면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벳푸에 위치하고 있는 효탄 온천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벳푸 가시게 되면요.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